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엿새 만에 선거 패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더 낮고 유연한 자세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유가족들이 전남 진도바다에서 선상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도 희생자 304명을 잊지 않기 위한 추모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일본이 올해 외교 청사에서도 독도 영유권을 고집했습니다. 강제 동원에 대해선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생한 황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 낮 동안 심한 곳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겠습니다.